자, 지금 작업해 놓은 그 그림이 그려진 걸 열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얘가 얘네들이 이동이 돼요. 요거를 이동되지 않도록 잠궈 주려고 하는데요. 잠궈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궈 보려고 그래요. 잠궈 주기 전에 모두 한번 선택을 해 보실래요? 예, 잠궈 주기 전에 모두 선택해서요. 컨트롤 누르고 Y 눌러서 확인하고 다시 또 컨트롤 누르고 Y 눌러서 확인하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걸알수 있냐면, 도형이 겹쳐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된 거, 머리랑 팔이랑 다리가 겹쳐 있고요. 눈은요,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 선택을 잘 해가지고요. 선택을 잘 해가지고요. 패스파인더에서요. 패스파인더에서요. 뭐지? 이거를 한번 눌러주면은요.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요. 어떻게 들러붙냐면요. 어떻게 들러붙냐면 컨트롤 누르고요. Y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색을 가지면 하나의 완전한 도형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도형이 한 몸체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게 머지라는 기능이에요. 머지라는 기능은 도형이 겹쳐 있는데 색이 똑같아. 그럼 한 몸이 되는 거야. 합쳐지는 거야. 네, 병합이 되는 거야. 그게 머지예요. 근데 하얀색은 병합이 안 되는 게 하얀색은요. 도형이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병합이 안 돼요. 색이 달라서 안 돼요. 자, 어쨌든요. 얘를 지금 선택되어 있으면요. 너무 까만색이면 따라 그리기 어려워서 아까 얘네 밑그림 얘네가 해놓은 거 보니까 막물 빠진 회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투명하게 할 거예요. 투명하면 회색처럼 보일 거예요. 검정색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요. 요거 트랜스페어런시라고 교집합처럼 생긴 건데요. 트랜스페어런시에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요. 한20 할까? 20 해도 되지 뭐. 보일똥말똥만 하면 되지 뭐. 잘 보여서 뭐 하게. 그냥 보일똥말똥 20으로 해 놓으세요. 20으로 했죠. 그다음엔 잠궈야 돼. 안 잠기면 움직입니다. 잠그는 거 여기 있습니다. 오브젝트. 잠그다 하는 게 락이잖아요. 락. 무엇을 선택 해놓은 것을 하니까 셀렉션이에요. 띡. 자, 셀렉션 툴로 아무리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 해도 선택이 안 돼요. 더 이상 선택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색을 먼저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연습용으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연습용으로 따라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 칼라는 논, 스트로크 칼라는 빨강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따라 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 중에 필 칼라는 논 하세요. 논. 필 칼라는 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논하고 스트로크 칼라만 빨강을 주세요. 빨강. 잘 보이게. 잘 보이게. 딱 빨강. 네? 이렇게. 필 칼라는 논, 스트로크 칼라는 빨강.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펜툴로 해야 됩니다. 펜툴. 펜툴로요?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난감한데요. 화살표처럼 생긴 손가락부터 할까? 그러면 손가락이 여기요. 여기를 일단 클릭할게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직선이니까 드래그할 필요 없죠. 클릭. 여기까지는 쉬워.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합시다.
산등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는데 그 사이가 산등성이다. 그러면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네,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띡. 아,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 할까? 여기도 드래그 너무 심하게 하면 구겨질걸? 적당하게 해야 될걸? 드래그. 아, 그냥 클릭해도 되겠다. 클릭했어요. 드래그 할 필요 없어. 핸들이 길어가지고 클릭해도 되는구만. 그 다음에 요쪽으로 드래그 끊어주고 여기로 드래그 끊어주고 일로 드래그 하면 딱딱딱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로 드래그 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끊어주면 되겠는데요. 하겠습니다. 자, 팔은 직선이니까 드래그 필요 없고요. 이렇게 꺾 꺾어진 데 있잖아요. 모서리 이런 데 있어요. 거기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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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모서리 뾰족뾰족하게 나오고 들어간 모서리마다 클릭, 클릭, 클릭 하면 되고요. 곡선일 때만 드래그예요. 예, 네, 곡선일 때만 드래그. 나머지는 클릭. 직선은 클릭, 곡선만 드래그. 대략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식으로 합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고 수정합시다. 수정은 다이렉트 셀렉션. 예, 점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됐네요. 자,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 다시.